요즘은 누가 남자 연예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더라 이런 얘기가 항상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야 요즘은 유희가 완전 계세요? 몇 년도야? 완전 장난 아니래. 잠깐만. 장난 아니래.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들었어요. 예. 그래서 아 역시 지금이 딱 때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유희랑 따로 사석에서 만나서 야너뭐 요즘 인기 많다고 하던데, 기억나죠? 인기 많다고 하던데, 뭐 누가 없냐? 재밌는 거 없어?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나 진짜 없어. 완전 세상을 다 잃은 듯한, 또 진짜 없어. 정말 없는데, 진짜 심심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거 한 거예요. 있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 있잖아. 그런다면서요. 이제 연락이 온대요. 아, 먼저 네, 이렇게 관심 나 있다고?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뭐 관심해서 친해지고 싶어서 전단한 통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연예인들한테, 남자 연예인들한테? 아, 진짜? 아니면 코디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뭐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없어요. 제가 볼때 스타일리스트가 중간에 자르는구나.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주변이 남자네. 약간 무섭 어떤 이미지인가요? 근데 이 풍문이 저도 살짝 이게 수긍이 가는 게 왜냐면 맨친 있잖아요. 예. 거기서 유일하게 홍일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멋있는 남자도 많이 나와요. 윤시우 씨도 네. 나오고 김현중 씨도 그렇죠. 나오고. 근데 그러면 뭔가 그 예능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러브라인 내지는 뭐 삼각관계, 사각관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런닝맨이랑 프로그램에서 소지 언니가 이제 게리 언니랑 러브라인 있잖아요. 게리 오빠, 오빠, 게리 언니. 게리 오빠 이렇게 러브라인 있잖아요. 저도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내심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 이로나마 러브라인 있지 않을까. 처음에 딱저 등장했을 때 오빠들이 홍일점 뭐 유희 잘 챙겨줘야 된다 했는데 같이 이제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넘어가자마자 저의 실체를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애교 없고 털털한 걸 아시는 순간 여행 첫날이었는데 그 앞에서 막 옷을 훌러덩 막 제 앞에서 벗으시고 남자 연예인들이? 예! 그게 너무 그게 오히려 호감의 표시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내 몸 봐라 이렇게. 그러면서 막 이래요. 이렇게 술자리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 얘는 진짜 여자 아이돌 중에 이거야. 그럼 저는 내심 기대하잖아요. 왜요 오빠? 그럼 제가 뭐 이쁜가요? 뭘로? 그러면 넌 성격이 참 좋아. 그 다음 아넌 성격이 진짜 좋아. 이게 끝이에요. 근데 누가 그렇게 유희 씨 앞에서 옷을 훌렁훌렁 벗었어요? 호동이 오빠. 아니 저희가 막다 같이 자고 이러니까 제가 편하신 건 아, 그러면 혹시 그 강호동 오빠나 누가 옷을 벗을 때 네. 어떻게 리액션이 어때요? 그냥 저요? 저 그냥... 이렇게 많이 벗으신다 그럼 이렇게 근데 보통 여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 오! 이래야 이래야지 그런 건데 그걸 해줘야 돼 뭐야 왜 여기서 그래 왜 그래 맞아 맞아 이런 걸 해줘야 돼 이런 걸 근데 그런 게 돼요. 어색해요? 뭐야. 지금 한번 해봐요. 오, 그런 거. 나 원통형이 내밀자. 근데 그 말투를 좀 배우고 아니, 그게 있잖아요. 대사가 지금 내보니까 안 되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이것만 해. 그냥, 일단. 감탄 잘하고 하라고. 그냥, 몸 받침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자꾸. 자, 오늘 카네베 누가, 윤시훈. 예, 카네베 지금 윤시훈. 김현중 카네베 다 밟는다. 이게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안 되지. 앓는 소리 말고 뭔가 앓는 소리 앓는 소리 말고 자자자 윤시윤 김현중이 가래입니다 뭐야 저런가? 뭐야 저런가? 뭐야 진짜 그러니까 그 표정하고 그 야 이게 얼마나 이걸로 갚는 거거든요. 그럼요. 아니 그러면 남자 아이돌들이 뽑은 애교 여왕 한승현 씨. 저요? 그런 거 잘할 것 같아요. 네. 윤시윤, 뭐 김현중. 네. 이런 거 자, 옷을 갈아입는다. 자. 뭐야? 아니 옷을 갈아입잖아. 아니가 지금 진짜 연기하라고. 아니 나는 뭐 바지 갈아입을 수도 있지. 바지 안 갈아입어? 바지. 아니 윤 씨 저런 걸 해봐봐. 소품을 써서. 물 같은 걸 먹고 있다가 옷걸 해보 이렇게 진짜 저희 유희 씨가 오늘은 못할 것 같아요. 네,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노력은 해볼까요? 안녕만 한번 해봐. 아니면 윤도하기 이런 이거, 귀염이 있었잖아요. 그건 안 돼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 안녕 하고 이거. 아 이거 누가 해주면 이렇게 귀엽다고 해줘요? 그럼요. 한번 해봐요. 네, 귀엽다고 해주면 리액션 혹시 모르잖아요.
병호 그래, 오빠 그래. 안녕. 유희 씨 이런다? 이제 하려고 하는.